죄송합니다. 뭐야? 왜 사람을 치고 사고라네? 가다가 껌이나 밟아라! 트리트트퇴! 여보세요? 여보세요? 유나 어디야? 나 지금 집인데. 아니, 집 앞인데. 내가 지금 빨리 갈게. 너 괜찮아? 괜찮아. 그 또라이가 나한테도 사진 보냈어. 너 일단 좀 밝은 곳으로 가, 유나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가 좀 빨리 갈게. 기다리고 있어. 알겠지? 괜찮아? 괜찮지, 그럼. 아휴, 미친놈. 가다가 사고나 나라.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문자 다 확보했고 우리 주변 인물인 거 알았으니까 금방 잡힐 거야. 집에 가고 싶다. 갈까? 내가 데려다 줄게. 거짓말. 부모님 계시는 우리 집. 혼자서는 많이 힘들지. 아니, 그래도 혼자 살면 편하고 자유로워. 일찍 일어나라는 사람. 진짜 괜찮아? 괜찮지, 그럼. 그리고 괜찮아, 괜찮아 하다 보면 진짜 괜찮아진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야, 너 근데 왜 여기까지 와? 왜? 내가 지금 빨리 갈게. 기다리고 있어. 아, 그거 하지 마. 느끼해. 아, 진짜 하지 마. 느끼해. 아, 하지 말라니까? 뭘 하지 마. 느끼해. 야, 어디가? 뭐 하는 거야? 난 안 괜찮아서 좀 놀랬어. 근데 왜 그러고 있어?
어렸을 때 추리 소설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것만 읽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맨날 나보고 오타쿠라고 놀렸었거든. 근데 그게 가끔 심한 날들이 있었어. 그럴 때마다 이렇게 사방이 막힌 곳에서 뭘 덮고 누워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혼자 있으면 안전한 느낌이 들거든. 너도 한번 해봐. 아니야. 아니야. 아, 뭐 이런 거래. 아, 이거 한번 해봐. 한번만 해봐. 아. 빨리. 어때? 편하지? 데려왔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아, 네. 누나, 내가 저번에 말했던 형이야. 법에 있어서 전문가지.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시달리고 계신다고. 네. 근데 여기까지 와주시고 진짜 감사해요. 저 이렇게 변호사 실제로 보는 거 처음이에요. 아, 변호사는 아니고요. 에? 그럼 검사? 판사? 어? 아니요. 아니, 판사 아니에요. 로스쿠세? 사시 준비생? 아닌데요? 사시 없으셨지? 법률 동아리 부회장입니다. 이래봬도 법적으로 빠삭하니까 한번 믿어봐요. 아씨, 어디서 돌팔이 데려왔어. 학칙제 53조 학생활동의 승인 1-마 교내외 광고 인쇄, 게시물의 부착 또는 배부 등에 대한 사전 승인제를 원칙으로 함. 오다가 보니 학교 내에 동아리 게시물이 많이 붙어있던데 그것들 모두 다 승인 받으신 건지? 뭐라고요? 학칙제 25조 학생 진상 1-마에 따르면 학생은 순수 연구 및 예술, 봉사, 교육 어쨌든 결과가 목적으로 단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이런 사건 수사 행위를 동아리 차원에서 하는 것은 명백히 학칙 위반입니다. 뭐지? 시비 거는 건가? 아닌가? 제가 애매한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번호 추적이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전화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 형사소송을 제기해야 번호 추적이 가능해요. 그렇게 어찌어찌 번호를 알아낸다고 해도 스토킹 자체가 경범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벌금 10만 원 정도 처벌이 끝일걸요? 아무튼 잡기 어렵고 처벌 약하고 스토킹이 그래요. 사건 일지 다섯 번째. 발신자 추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스토킹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범인은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 알고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 용의자는 휴대폰이나 법률에 관해 어느 정도 잘 아는 젊은 층.